경찰이 광급공사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무안군청에 대한 네 번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. 이번엔 처음으로 김산 군수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 조만간 김 군수를 소환 조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. 정의진 기자입니다. 경찰이 김산 무안군수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. 지난 6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관급공사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입니다. 지난해 수사 착수 이후 무안군청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은 모두 4차례 이루어졌는데 군수를 직접 겨냥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저번에 계속 수사해오던 걸 연장선이라고 타는 게 있는 건 군수하고 관련성 정도는 한번 들여다보기 위한 정도. 경찰은 무안군의 4급 간부 공무원과 김 군수의 선거 캠프 관계자 등 2명이 관급자재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8천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또 이 중 일부는 김 군수의 선거 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4일 기각됐으며 김 군수와 이들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군수가 원하는 상황이 없다.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너무 훈수니까 아직까지 조사하던 있는데 특별히 나온 것이 없고 다른 의견도 없고. 경찰이 관급계약 수주를 대가로 전달된 돈과 김 군수와의 관련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소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. KBC 정의진입니다.